여기 올렸었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요거랑 매운 찐 기린 더 매운 찐 갈비랑 선양 소주도 한 대여섯 번 해줬어요. 콜라 체리 맛 엄청 좋아하시면 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슈퍼 채팅이나 사세요. 슈퍼 채팅. 이거는 두 병짜리야. 600. 이거는 내가 편의점에서 사온 거고 협찬받은 거는 400, 300인가 그거 작은 거고. 어? 아, 오늘 일 쉬었어요. 헬멧? 헬멧 벗는데 슈퍼 채팅으로 10만 원 싸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에요. 부산대 나왔어요. 친구 결혼식 가서 한 거지. 친구 결혼, 아니 저기 선배 결혼식. 결혼식. 지인 결혼식 서울대에서 해가지고 몇년 전이야? 벌써 7년? 7년 전인가? 그 연. 그러니까는 안 벗겠다는 거죠, 일단은. 일단은 안 벗겠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죠. 안 벗겠다는 거죠. 취미생활로 어그로 좀 끊어. 취미생활로 배달합니다. 아니고요. 취미생활로 이렇게 방송해요.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잔 예쁘다. 선양 여기 잔도 주셨네. 존잘남이죠, 존잘남. 불좀 끓이고. 이게 잘안 따져서 내가 이게 아구 여기가 닫혀가지고 여기 이거 닫혀가지고 잘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채팅창은 또 여기가 또안 나와. 왜? 아유. 아까 전에 누가 싸주셨는데 1,000원 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잔 했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했어. 어저께 18개 했는데 오늘 못했어요. 아, 잔 한번 씻으라고? 알았어요. 잠시만요. 투네이션 감사합니다. 참 물로 한번 앞이 와. 그래가지고 오늘 겸사겸사 쉬었어요. 어저께 18개 했잖아. 내일 나가야겠어. 예, 179 맞아요. 국물 좀 먹읍시다. 여친이 있겠습니까? 에? 여친이 있겠습니까? 샤이가이에서 귀염둥이로. 투나 여기 투네이션 요거 체크 좀 하고. 아, 써니님이었나? 써니님이셨나 보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술 한잔 값 벌었네. 술 한잔 배달 합니다. 오늘은 선양 소주에 삼계탕 먹을게요. 엄마가 해주셨네요. 백숙인 것 같기도 하고. 백숙과 삼계탕의 차이가 뭡니까? 손님 어서 오시고. 밥은 안 먹어요. 부야님 어서 오시고. 뭐 요런 것도 넣네. 요런 거. 한번 뜯어 봅시다. 쇼츠하고 실시간 방송은 좀 다르죠, 느낌이. 알았어. 뜨거워. 아, 저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찌개.
인스타에서 이미 울어가지고 한 거기서 한 몇만 명 봤어요. 아, 속이 다 풀린다. 간이 해독되는 것 같아요. 어? 엄마 백반집 하잖아. 예, 첫 방송에서 웃었습니다. 아, INTJ인가? 서미 형님 어서 오시고요. 아, 참고로 소금은 안 갖고 왔네. 펠트바람인데 어쩔 수 없다. 그냥 먹어야 되겠다. 응? 아니 오늘 일 쉬었어요. 술 먹는다고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전 예쁘다. 선양 소주 전용장인가 봐. 이것도 다 협찬받은 거야. 술 한잔 배달합니다. 예. 구독, 좋아, 빨려 해주시고요. 소주 한 병 하나, 그 다음에 발포주 픽처 하나. 삼계탕은 국물이 끝내죠. 이영진님 어서오세요. 어? 아, 요즘 폼 좋아요. 오늘은 뭐 비 와가지고 저기 뭐지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삼계탕 폼 미쳤다. 아, 내가 이거 저거 국민 낙곱새 소곱창 전골 광고 찍으려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영상 20만 조회해서 터져가지고 좀 면목이 생겼어요. 거기 국민 낙곱새 대표님이 직접 제안해 주셨는데 면이 쓰지 20만 정도 하고 부수적으로 하면은 다른 거 두 개까지 더 합치면 30만 조회수 뽑아줬으니까 저도 감사드리고 술 한 잔 배달합니다. 채널 명이니까는 제 컨셉입니다. 아 진짜로? 그런 거 요 캡처해, 빨리 캡처해. 그런 거 댓글에 달어. 댓글에 달으라고. 댓글에 달어. 이동준님 그 인스타 하면 인스타에 빨리 달어. 짠. 그런 거 달아야지. 그래도 지금 몇 분이 계셔. 맛있어요. 내가 광고 찍어 아니 협찬 제휴 협찬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좀 더럽게 먹고 좀 내가 잘 살리지 못해서 그렇지 맛은 진짜로 보증합니다. 맛 없으면 나한테 소송해 진짜야. 광고주님한테는 광고주님이 소송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송하면 나 좀 자신 있어. 맛있어. 아니 몰라. 아니 우리 엄마 근데 뭐 하루 이틀 겪어본 거 아니어가지고 얘기하면 알아. 그거 내 거야 내 거. 실합니다. 도용한 거 아니야 내 거야. 우리 엄마 코인 방송 해가고 그 아프리카 TV 아니 아프리카 TV랑 코인 방송 했을 때 뭐 여러 번 경험해봐가지고 네. 뭐 낯설지 않아 하실 거.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재성님 어서 오시고. 닭다리는 자고 이렇게 잡고 먹어야 돼. 소금이나 그런 걸 준비를 안 했어. 마음 급해가지고 실시간 할 거야. 아, 이번 건 크게 터졌어. 중키님 구독 취소한다며 후회스럽지 지금. 엄청 후회스러울 거야.
유철 형님 어서 오시고요. 셔츠는 15초 설정이라서 그 안에 소주도 마시고 렌트도 하고 닭다리도 먹어야 되니까는 빨리빨리 할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거고요. 실시간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죠. 더 편안하게 하려면은 헬멧 벗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좀 단가가 올라갔어. 맨 처음에는 20개였다가 30개였다가 지금은 뭐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는 좀 일단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예, 충청도 소주예요. 여기 회사가 다 충청도 충남이야. 이거 충남이야.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이거 찍어야 되는데 여기 충남이더라고. 충청남도. 아 그런가? 아니야, 시청자 그래도 꾸준하게 많이 늘고 있어. 뭐 한계라고 해. 마탱정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마탱정님은 그 인생 살면서 뭐 이런 제휴 협찬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배민 베풀이요. 베풀. 베풀 사무실에 좀 잘 얘기해 놔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프리하게 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준성이 아프기까지는 아니야. 애청자야 애청자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더 늘어나겠지. 그리고 방송은 시청자분들이 살려줘야 돼. 채팅 좀 재미난 채팅도 쳐주고 그럼 뭐라고 해야지? 센스 차일진 채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일지게 채팅 쳐야지 방송이 되는 거고 서로 피드백 주고받고 그래야지. 나 혼자만 방송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방송은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콜은 주긴 주는데요. 많지도 않고 좀 애매합니다. 아니야. 울리지 말고 지금 미국 안 갔어요. 미국 아니야. 빨리 뭐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더 컨셉입니다. 예. 크레용파 한때 인기 좋았죠. 홍진에서도 연락 와야 된다. 아유, 민영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한잔 합시다. 이거 한잔 하고 발포전랑 섞어가 마십시다. 국물 하니까는 뭐라고 해야지, 안에 있던 독소가 싹 내려가는 것 같아. PCS 1,2호에요. 혼다 PCS. 응? 맨입으로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원래 막걸리 한 잔, 이거 막걸리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짠. 선양소주 맛있어요. 똑같아. 이건 제로슈가구나. 몇 도야? 14.9도네. 협찬 받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또 채팅 좀 순간 또 놓쳤는데 섭섭해하지 말고 또 다시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슈퍼 채팅이라든지 투네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잖아요. 컨셉입니다. 예. 꼭 내 리액션을 봐야 돼. 그냥 나한테 순수하게 후원해지는 운명을 쏘면 안 될까? 자. 이미지가 반대지 않. 제가 말했잖아요. 쇼츠는 그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그 보고 와요. 일단은 구독 좋아 빨리 눌러주시고요. 오늘 선양 소주에다가 삼계탕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선양 소주 마시고. 아 뜨거. 아 삼계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15초 내에 하려고 하니까는 막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빨리 되는 거잖아. 가벼운 안전모 사야죠. 알았어 해줄게. 아 팬티 빨아라. 아씨 팬티 모르겠다. 방송 심의 걸리나? 뾰르르르릉 후원 감사합니다. 해줄게. 됐죠?
예, 장마철에 안전운전 해야죠. 열심히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하이바 쓰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누군데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을 재미난 채팅 살려주고 아니면 시청자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채팅창 많이 올라가면 나도 텐션이 빨라지고 해가지고 왜 이거 여기 선양 소주에서 같이 나온 건데. 예, 도노이님 어서 오시고요. 옹시미님 어서 오시고요. 뾰로롱 뾰로롱 저 요술봉 갖고 있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흔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TV부터 내가 저 해가지고 저 아직까지도 있잖아. 근데 리액션은 요구하지 마세요.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도노이님, 불력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버퍽살 야무지게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 그래서 저도 제꼈습니다. 서명상님, 어서오시고요. 옹시미님한테 인사했나? 근데 헬멧 쓰고 배달합니다 하면서 음식 막 15초 안에 빨리 먹는 그런 이 컨셉으로 뭐 개콘이나 이런 데서 개그맨들이 해도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컨셉이에요. 술 한잔 배달합니다 채널 명이니까는 그래도 뭐라도 쓰고 있으면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저의 어떤 그 저거 되잖아. 궁금증 유발도 되고. 아이고 DHK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그런 것 같은데 쌍꺼풀 생겼어? 사무실에 얘기를 잘 해놨어요. 준석이를 블럭을 몇 그치, 한명이처럼, 진실의 방인가? 와, 이런 걸 해야지. 뭐, 한다, 배달도? 배달은, 한 시간에 한 15,000원 보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고요. 유튜브는 지금 한달 수익화된 지한달좀 넘는데, 하루에 소주 값은 법니다. 술 값은 버는 것 같아요. 컨셉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몸보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 40개 눌러주시면은 벗어볼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거리에 따라 그 다음에 오늘같이 뭐 어저께 뭐비 오는 날에 따라 뭐다 다른데 한 건당 저 같은 경우는 4,000원 봅니다. 그래서 시간당 3, 4건 해요. 보통 하루에 얼마 버냐고. 어저께는 18건에서 10만 원 먹었어요. 한 8시간 걸렸어요. 한 마리 삶아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쇼츠로 보신 분들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실시간에는 시간이 이렇게 여유롭잖아요. 초창기 패널도 그렇지 그런 걸 해야지. 엄마랑 같이 살아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고 되고 이건 엄마 협찬. 오늘 술까지 해가지고 협찬. 그렇게 너무 강한 거 요구하지 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힘들어져. 그래 오늘 방송 살려면은 여기다 마요네즈 찍고 뭐 국물 통째로 마시고 할수 있겠죠. 한데 그러면은 계속 그 뭐야 자극 더 많은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은 편하게 합니다. 원래 하이바도 벗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의 어떤 상징이 됐으니까. 아 발포즈 마셔야죠.
그게 민방위. 굿띵크님이 모르시는데, 지역은 서울에 있어요. 나머지는 여쭤보지 마시고, 너무 개인적이에요. 민방위 중대장.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그냥 서류만 받았지. 내가 민방위 본부 중대 중대장 임명한다는 그 서류만 받았지. 뭐한게 없어. 신의 아들입니다. 5급 판정 받았는데, 5급 판정 받아도 민방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민방위 연차라든지 내가 그때 베라크루즈도 있고 국가기술 자격증, 세계 자격증 있고 뭐 해가지고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착취 대상? 뭐 아무튼. 맞죠, 맞죠. 예, 부산대고요. 일 억이 많죠. 근데 그냥 나도 쉬면 안 돼. 남들 쉴때 나도 쉬면 안 돼. 예,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남들 쉴때 저도 좀 쉽시다. 배달은 2월 달부터 한다고 설레발 쳤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한 지가 안 돼가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할게요. 힘들지. 좋아요 40개 돼야 된다니까, 스마트폰 기준으로. 오해가 있는데, 권동호, 중경 외시, 중경 외시 뭐그 정도.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어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부산대 출신이 왜 그러냐? 서울대 출신인데도 뭐 카이스트 출신인데도 잘안 풀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겠죠. 홍진애매 전 세계로 뻗어갑니다. 입학 장학금 받고 갔습니다. 장학금 네 번인가 다섯 번 받았어요. 총 여덟 학기 중에 다섯 번인가 보다. 발포도 마실까요? 양무지게 먹고, 여기서도 뭐 빨리빨리 먹으면 체하니까는 쇼츠랑은 다르고, 그냥 나라는 시비라는 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냥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 뭐 그냥 쇼츠 영상으로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 이렇게 해도 좋아하고 저렇게 해도 좋아하고 그냥 나란 놈에 대해서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쓱 까먹어야죠. 발포즈는 쓱 까먹어야 돼. 짠. 노제 떡볶이. 노제 떡볶이 됐고. 그리고 여기 인스타에 안 올라간 거, 여기 유튜브에는 쇼츠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는 많이 보세요. 통대창 못 먹고 소곱창 전골 먹었잖아요. 소곱창 전골. 예, 상황이 조금 안 풀렸어요. 엄마가 해줬어요. 엄마가 백반집 해가지고, 엄마 내일 그거 뭐 준비하시는 김에 나 이거 닭한 마리 삶아주셨어요. CCBB에 CB. 영어로 CB. 또 발음으로 하면 숫자 CB. 그래서 CB라고 지었습니다. 숫자도 되고,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고, 저기 한자도 되고. 엄청 고민했어요. 이름 짓는데. 구독자 애칭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12시에 만나요, 12코인. 코인 방송할 때 자정 12시 12분, 12분에 방송하는 걸로 해가지고 12시에 만나. 근데 그 시간 지키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거 폐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상승이다? 상승 클로징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13 어떠냐고. 12 플러스라고 해라, 그러면. 12 플러스. 내가 베풀이 기사니까 12 플러스. 그러니까는 나의 플러스 되는 10, 숫자 저기, 12 플러스, 12 플러스, 이거 의미 좋다. 얻어 걸렸다. 준키님 들어가세요. 12 플러스, 애청자분들, 12 플러스, 시프들, 시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줄여서는 시플. 얻어 걸렸다. 괜찮지 않아? 왜냐면은,
10이 나한테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야, 여러분, 애청자들. 뭐, 느낌 뭐지? 느낌 뭐지? 아, 이거 얻어 걸렸다. 느낌 뭐지? 10이, 10풀. 어? 그리고 뭔가 발음 잘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안 되네. 맞습니다. 배당하는 거 맞고, 맞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쉬고 있잖아요. 일요일인데 저도 쉬어야죠. 무미님 어서 오시고, 10플로 합시다. 12 플러스. 패드립은 하지 맙시다. 부탁인데. 그러면 저걸로 할까? C 플러스? 그냥 C 플러스로 할까? 알아듣는 분만 본업인데 제가 그 베풀 기사로 등록했는데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무실에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좀 불리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베풀 기사예요. 12400이 명차였어. 그러니까 공부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 하려면 잘해야 돼. 예. 하려면은 그래도 부산대도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내가 좀 방황 그러니까 내 잘못이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부산대라도 나왔으니까는 너무 공부 못해가지고 뭐 배달하냐 아니면 뭐 속된 말로 뭐 딸배하냐 이런 거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뭐 변명거리라도 있어. 그래도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거 하면은 뭔가 그래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좀 일이 안 풀렸다.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어쨌든 20살 때까지 열심히 했잖아. 환영합시다. 진하게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마. 사람이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배달하는 게 여러분한테 음식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업이야. 이렇게 좀 뭐 딸배라는 이미지가 그렇었는데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잔합시다. 짠. 예.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공립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봐봐요. 나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지, 응? 나 이거 말할게. 송기령 박사님이라고 그 데이터 분석하시고 뭐 그 박사님 계셔. 지금은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핵 개인의 시대. 내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핵 개인의 시대. 송기령 정치인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내 사랑 하필이면 이 타이밍 내 사랑이죠. 나 그쪽이랑 상관이 없고 송영길 아닙니다. 송기령 박사님이 한데 핵 개인의 시대. 그게 아니라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재미 이거 누가 편집자 있으면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나는 핵 개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핵 가족의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이재명님 응원합니다. 근데 지금 뭐야 핵 개인의 시대야.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시대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우리의 직업을 갖다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뭔가 이렇게 대체를 하잖아. 그러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AI라든지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가 있냐. 일단은 앞으로 향후 20년 뭐 10년? 일단은 10년 안으로는 내가 50대 됐을 때까지 배달을 뭐 로봇이 한다던가 AI 일단 AI가 배달은 못하고 로봇이 배달을 할 수 있냐 뭐 서빙 로봇이 있긴 하고 뭐 그러긴 한데 서빙 로봇이 장거리는 못 됩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드론 배달도 현실적으로 그게
상황이 맞지가 않지. 일단은 배달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내가 움직이고 하고 그러는 거 대체 불가다. 대체 불가다. 대체 불가다. 일단은 한 10년 정도까지는 대체 불가다.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 쇼츠 올리고 이런 거는 AI 요즘 많이 올리잖아. AI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영상도 뭐 김정은이 막 저거 춤추고 김여정이 막 춤추는 거와 그거는 막 진짜 김여정이 춤추는 거 같대. 그런 거 많이 봤거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AI가 할수 있는데 이런 캐릭터 여러분들 AI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AI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만의 어떤 인생 스토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빌드업 시킨 겁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부터 해가지고 뭐 얻어 걸리긴 했지만은 빌드업 시키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풀려가고 있어. 한잔하겠습니다. 자. 뜨거워. 아무튼 송기령 박사님 그거 보세요. 핵개인 시대인가 그거 있어. 송영길 아니야. 오늘 참고로 일요일이라서 저도 쉬었습니다. 명분 있잖아.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도 일하라고 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일요일 날쉴수 있는 권리가 있어. 불개면 초창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가 터져가지고 또 거기에 유입돼가지고 유튜브로 유입 많이 되시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1000명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하는데 1년 걸렸어. 2000명 달성하는데 6개월 걸렸어. 3000명 달성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 지금 4000명 달성하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달성하려고 해. 아, 김진영 저희 쇼츠 보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쇼츠라는 건좀 느낌이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좀 햄에서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시간에 제약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난 남자 10이라는 남자 이런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또 인스타야 감성 인스타 감성대로 사랑해 주시고 또 틱톡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널도 하나 더 만들었어. 음성 변조화 틱톡 가시면은 똑같은 술한잔 배달합니다. 아이콜 12팁인데 거기는 음성 변조 15초짜리 쇼츠인데 그거를 갖다가 또 1.5배속으로 해가지고 10초짜리로 만든 거에다 음성 변조까지 나갔어. 틱톡도 올리고 있어요. 또 틱톡 감성이 또 왜냐면 인스타랑 똑같은 걸로 이렇게 해도 뭐 틱톡도 터졌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른 버전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유영대님 어서 오시고 유영대님 나는 남자 지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10플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10이 풀렸습니다. 애청자 정해졌어. 그내 알코올성 약간 치맥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애청자 뭐 그건 애청자 뭐 애청자 뭐 별명 애청자 그거 하면은 10플이라고 해요. 10이 풀렸는데 줄여서 10플로 합시다. CS님 어서 오시고. 그냥 2008년 아프리카 TV부터 했어요. 방송한 지 지금 한 15년, 16년 됐지.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매니아층이 있어. 그리고 인스타에도 올리면은 나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 한 분씩 와서. 그 인스타에도 내 부산대 그 발언이 왜 나왔냐면 내가 방송을 엄청 오래 했잖아. 이것저것. 거기서 시청자분이, 이분 부산대 나오신 분인데, 뭐, 그래가지고, 부산대 발언이 나온 거예요. 딸배 먹방이라니. 배달이고요. 오늘 쉬었습니다. 제꼈습니다. 궁금했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불개미님이 모르신데, 코인 방송 했을 때, 그때 2017년부터 18년 넘어갈 때, 그때 터졌었어. 터졌고 아프리카 TV에도 터졌어 가지고 그때도 후원 많이 받았었고 서울이요 배달입니다 10이라고 할게 지금 코인이 없어서 코인을 붙이는 것보단 그냥 10이라고 할게
원래 아프리카 TV를 했었고 아프리카 TV 접고 유튜브로 전념하다가 저희 인스타그램도 이양 영상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는 그거 그냥 올렸는데 그게 3일 만에 그냥 터졌어. 노브랜드 노즐 떡볶이 그 뭐 하고 하는데 따라 하려도 할 수가 없대. 그거 터져가지고 지금 400만 조회수가 넘어가지고 지금 500만 조회수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터진 게 뭐 저기 오뚜기 그 피자 그것도 지금 300만인가 지금 따라 잡으려고 하고 뭐 100만 조회수 있고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비 와서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울어가 왜 울었니 그래가지고 오늘 쉬었어요. 배달 안 나갔어요. 인스타 보고 오실까? 좀 인스타랑 감정이 그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아 코인 팔아가지고 작년까지는 했고 지금은 이제 그냥 내 그냥 좀 마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 알아서 할게요. 코인 2017년도 그때 좀 벌었다가 언제 2021년도에 4년 뒤에 다시 기회가 왔죠. 그때 1억 찍고 돈 다 내 경험이 있으니까는 아시는 분은 아실까 내가 마진 거래 뭐 단타 그런 거 안 합니다. 난 존버야. 난 2017년 5월 올부터 코인 한 놈이 비싸면 들어가. 이거는 나는 진짜 주식부터 해가지고 12코인 12총극장 하면은 존버의 신입니다. 존버 해가지고 주식도 다 주식 방송 때도 내가 터졌었거든. 왜 남들 다 돈 잘 번다고 방송할 때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 방송했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 컨셉이 그래. 응? 코인 방송할 때도 존버 해가지고 1억 찍고 1억 3천까지 찍고 거기서 한 거의 뭐 반 정도 이상 회수해가지고 엄마 백반집 차려드렸잖아. 존버 난 그냥 플러스 될 때까지 기다려요. 아 요거 술 한 잔 배달 합니다. 컨셉에 맞게 제 이미지가 이제 굳었어요. 이거 헬멧 써야 돼. 헬멧 안 쓰면 또 초심 잃었다고 해요. 헬멧 쓰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떤 상징이죠. 해가지고 엄마 백반집 차려드리고 뭐 저걸 하다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면 나는 남자. 지금 좀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 알코올에 좀 그래가지고 저거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올리잖아. 이양 술 마시는 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이양 유튜브에 있는 영상 인스타그램에도 틱톡에도 올려보자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3일 만에 터져가지고 아 팬미팅 할 수 있어. 우리 엄마 식당에서 엄마 손 식당에서 한 10분 정도는 모실 수 있어요. 10분 정도는 내가 진짜로 아니 나는 진짜로 나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내 그 식당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팬미팅 뭐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한 10분 정도 그 10분 정도면 그 어느 정도 선별해서 할 수 있어. 정신 지랄 알코올 의존은 그런데 짠하지만 그래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건강 잘. 지금부터는 채팅이 어질어질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 그렇게 뭐 주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매니아층들은 알아. 나 진짜 있는 그 삶의 스토리를 다 하고 여기 유튜브에 다 있거든. 작년에는 갈려채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혼자 고시텔에서 혼자 40에 40만원짜리 고시텔 살면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어. 1년 아치까치 견뎌가지고 퇴직금 한 달치 받아가지고 그거 오토바이 장만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흔타오고 슬럼프 오는 바람에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배달을 뭐 취미로 하다던 그런 거 진짜 주작이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유튜브 내 매니아층들은 다 이거를 다 공개하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지금 간격에 감격스럽고 와, 내가 이렇게 12코인 몇 년씩 진짜 2년 3년 5년 동안 본 보람이 있구나 느끼실 거야. 저는 성형 대신 오토바이도 샀죠. 그리고 여기 게시판이라든지 니즈 시절 영상 보고 오시죠. 성형 안 했어도 나 20살 때 그 정도도 생겼었습니다. 82년 개띠입니다. 아 부배 알죠? 부배님 부배 알죠? 제가 아프리카 TV부터 아프리카 TV 초창기 아프리카 TV가 왜
저기 했는지 알아? 촛불 집회, 소고기 그 뭐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갖고 내 아프리카 초창기면 나우콤인가 뭔가 할때그 시절부터 지금은 또 아프리카 TV에서 숲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별풍도 빵빵 터지고 별풍선 백두산도 바라보고 별풍선 하루에 만 개도 터져보고 아프리카 TV에 12TV 저희 12코인 치면 다 나와 있어요. 기록이 다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렇게 해줘야지 방송이 살아나. 자, 저런 분들 방송 살아. 맞아. 실전은 없어. 그리고 유튜브 뭐, 지금 뭐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50분밖에 안 보신다는데 이게 좋은 거야.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해야지 갑작스럽게, 나 인스타그램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내가 이게 초짜라도 표현 맞지? 왜냐면 이걸 좀 내가 그래도 많이 느꼈으니까, 그거 아니까는. 방송 온투데이 한건 아니까는. 아프리카 TV부터 해가지고 내가 15년 차니까는. 15년 차냐가 뭐야? 2008년부터 해가지고 몇년 차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감당이 되고, 우리 엄마도 감당이 되고, 장영이 어떻게 닭다리 뜯었는지. 까축 크기는 나 수없이 말했어. 휴지심 있잖아, 두루마리 휴지심. 두루마리 있는데 요게 헐렁해. 그러니까는 굵기도 헐렁하고 사이즈 이게 부담스러워. 말다 했죠? 그런 질문 당황하지 않고 물어보기 전에 내가 애시장도 처음부터 다 했던 게그 정도의 어떤 뭐랄 질문? 블리님 코인 얘기 코인 다 탕진했다고 술 마시는 게 말은 아끼고 좀뭐뭘 결혼 안 했습니다. 휴지심 보여줬으면 된거 아닌가요?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 젖꼭지가 좀 짝짝이어가지고 유륜 지름까지 아니고 좀 짝짝이어가지고 지금 이쪽이 좀 솟아나지가 않아. 이게 좀 잘못됐어. 한잔합시다. 짝. 오늘 저도 일요일에 좀 쉽시다. 꼭 배달하는 사람들 꼭 일요일에 꼭 일해야 돼? 배달해도 일요일에 쉬었을 거야. 하느님 컨셉이잖아요. 지금 좋아요 28개인데 단가가 올랐어. 원래는 20, 아, 원래는 30개, 아, 원래 30개에서 벗었나? 30개, 20개에서 벗었다가 단가 올라가서 30개에서 벗었다. 지금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 40개는 그래도 받아야지 뭐 하이바 벗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크기 물어봐도 뭐 당황하지 않고 뭐 준비된 자세. 뭐 방통 언투데이 합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대에 버금없죠. 부산의 서울대, 아니 영남의 서울대, 뭐 경북대가 있긴 한데 그래도 경북대에 쌍 겨룬다고 하죠. 쌍도 마차. 뭐 경북 그래도 부산대가 좀 앞서지 않나? 이게 연고대 그런 거랑 좀 비슷해. 연고대랑 좀 비슷한데. 그래도 부산대가 그래도 영남권에서는. 그래도. 그리고 그전에는 뭐더 올라가면은 그래도 뭐 저때 그래도 인정합니다. 중경 예시까지는 20년 전에 중경 예시까지 나 공인학번이거든요. 공인학번 때 중경 예시까지 인정해줘야 된다. 42살이라고 했는데, 43살인데, 42살이라고 해도 된다고 하던데? 좋아요 눌려서 감사합니다. 저기, 서울대 사진은 그 옆에 왼쪽에 결혼식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썰미가 진짜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주식 종목은 국내 주식 뭐 국내 주식 뭐 거래소 하나 더 생기고 뭐 8시까지 한다는데 국내 주식 하지 말고 미국 주식 이런 걸로 좀 생각을 받으시죠. 뭐 그렇다고 마진 저기 뭐지 선물 이런 거 하지 말고 선크림 아 선크림 아 선크림 써 이거 엄마가 사줬어. 이거 엄마가 만 원인데 내가 다이소에서 산거 그거 있어. 일단 바르고 선크림 써요. 하느님 좋은 질문해서 서울대에 인데 서울대 아닌 부산대 출신인데 왜 배달 일을 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여러 가지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냥 잘안 풀렸어요. 예. 아니 내가 뭐 제일 찍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나는 처음에는 의도치 않았어요. 그너뭐 그거 터진 게그 그렇게 나온 게 뭐지? 그냥 쇼츠 그러니까 쇼츠를 매일매일 하루씩 와서 그냥 편안하게 맥주랑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뭐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구독 좋아요 팔로우까지 하면은 그거는 인식이 됐다는 거야. 그아 이게 반응이 좋구나. 근데 내가 막그 거품 막 내기 위해서 막 일부러 억지로 한건 아니야. 다만 15초 안에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는 이번에 국민 낙곱새 소곱창 정거에도 그랬고 15초 안에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니까 많이 급하잖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원래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뭐 이렇게 그 시간이 제한됐잖아. 그 안에 뭐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해주세요 뭐 하고 뭐 국민 낙곱새 소곱창 정거 먹습니다 하면서 술도 마셔야 되나 술도 마시고 뭐이 상황을 15초 안에 다 끊으려고 하니까는 본의 아니게 막 맥주도 빨리빨리 마시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발생한 상황을 갖다가 그렇게 내보낸 거죠. 이거 진짜로 누가 그 제휴 협찬 받은 거 그딴 식으로 찍어. 근데 나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이거 20만 조회에서 터졌잖아요. 그 뒤도 아 나는 이제 제휴 협찬 못 받는 거야. 나 끝났다 했는데 웬걸? 지금 내가 막 거절할 정도야. 아 우리 엄마가 저거 백반집에서 오늘 해줬어요. 34분 하셨는데요. 한 6분만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재방송 보신 분들은 뭔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술이나 마십시다. 불륜이 나이도 안 생겼다고. 나이다는 자차가 있어야 돼. 무조건 니스 렌탈하지 말고 자차해야 돼.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 이것도 더 기대 매운 갈비찜 성냥이랑 콜라보 한 건데 이것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업체에서도 이거 이렇게 제휴 협찬 들어왔고요. 지금 스케줄이 빠듯해 진짜로. 이거 화요일이나 수요일 찍어야 되고 금요일쯤에 국민 낙곱새에서 낙곱새인가 뭐또 하나 보내준대. 와. 그리고 김치집에서 또 하나 보내주고 그다음에 감자탕집에 또 하나 있고 그 다다음 주에 또 하나 잡혔고 일주일에 하나씩 잡혔는데 지금 이미 스케줄 찼어. 내가 지금 그 제휴가 오면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일반 저기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뭐 새콤달콤 뭐 음료수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거 영상 찍어야 되냐 물어봐. 저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업체에서 협찬 제휴 받은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갑작스레 처음이라 가지고 지금 두 편이 연달아 나가는데 벅차. 칼 배달 칼이 왜 배달한대. 제가 차려드렸어요. 못못이 오세요. 오늘 연권인데 그 여러 가지 말았어요. 제가 배달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지만은 저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수익 창출화 성공했습니다. 열일 만에 수익 창출화 성공했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수익 창출할 수 있대. 짠.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아, 네분 남았는데 네 분. 유채 아 왜요? 소연은 아프지 마. 왜? 어디 아픈데요? 소연이 왜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유 유재원님 소연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건강합시다. 사람도 도로, 그러면 안 되지. 도로라든지 횡단보도 좀, 저 도로, 아니, 인도에서는 끌려봐 해야죠. 소금찍을 간, 나중에 충분히 이거는 충분히 또 아이템 그런 그 뭐지 의견 받아가지고 또 충분히 찍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간장에 또 찍어 먹고 하겠습니다. 사실 별거 없으면 11조 하십시오. 한분 남았네요. 좋아요 한분 남았고요. 한 분만 하면은 깔끔하게 한잔 하고 하이바 벗고 한잔 벗고 우리 소연이 좀 응원 좀 해줍시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 채팅 일일이 답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본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머리숱도 없고요. 뭐 이렇습니다. 홀따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삐 풀렸죠. 술 한잔 배달합니다. 근데 마음이 무겁네요. 술 하지 말고 내 코카콜라 이거 뭐 이거 하다가 남은 건데 소연이가 어디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소연아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소연아 우리 힘내자. 소연이도 이렇게 코카콜라 이렇게 마실 수 있나? 코카콜라 이렇게 코카콜라는 괜찮잖아. 우리 소연이도 빨리 나와서 코카콜라 마시자. 인스타에 있어요. 인스타에 있어요. 여기 제 채널에 생각하면 인스타랑 연결됐어요. 아니면은 인스타 가서 대문자 12만 쳐도 나올 거예요. 농협 가자. 농협. 제가 농협대 이런데 농협대 세무대. 괜찮거든. 그러니까 시청 팀장님 이런 거 하니까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 이거 충주시에 김선태 그 주무관 6급 저희 홍보맨님 계시잖아요. 거기서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분이 이런 거잖아. 공무원이 왜 저렇게 영상을 찍지? 응? 저 뭐지? 그랬잖아. 근데 지금 트렌드 그런 만들어가지고 온 공무원들이 막 그렇게 막 편하게 막 찍잖아. 저도 그런 거예요. 나도 이거 밀고 나고 반응 어쨌든.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나가면은 이거 그 뭐지 인스타에 댓글도 있는데 다들 밈으로 하이바 쓰고 뭐 이렇게 뭐 하겠네 이런 거 하는데 진짜 헬멧 쓰고 여러분들 닐스 찍기를 바랍니다. 뭐 챌린지처럼 한잔 하겠습니다. 기계 한잔 하겠습니다. 양산 내가 또 양산에 있었잖아요. 양산 남부시장에서 남부시장 정육점에서 이랬죠. 자. 그쵸. 진솔이님이 뭐, 그 유튜브에, 아니, 유재석인가 그 뭐, 나한테 잘 보다가 많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 잘해야 돼. 내가 말했잖아. 한국의 미스터 비터 되겠다고. 내 크루 만들겠다고. 눈도장 찍으라고,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커가는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 나 지금 예전, 아까는 이틀 전만 해도 유튜브 댓글에 일일이 답변했거든요. 지금은 벅차. 하루에 유튜브 댓글에 진짜로요, 최소 50개가 달리고요. 인스타그램은요, 메시지 DM 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핸드폰이 뜨거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죄송하다고 영상 올렸잖아. 일단은 닭다리, 깔끔하게 뜯겠습니다. 내말뭔 말인지 알 거야. 감당 못하고. 진짜 아니 감당 못. 아니 기업체에서도 진짜 하루에 한두 건씩 온다니까. 정말로 진행 대권이 다 다음 주까지 예약이 다 잡혔어. 지금 내가 튕기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미 국민이 낚였으면 그래도 내가 별로 아닌데 그렇게. 거기 대표님이 나한테 거 여기서도 왔다니까요. 여기가 이제 감자탕 그리고 간식거리 뭐
저기 저것도 있지. 인스타로 실시간으로 그게 뭐 댓글 달린 거 좋아해 주는 거 계속 뜨는데 1분마다 진짜로 1분마다 팔로워가 한 명씩 늘어갑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처음이나 받지도 않는데 나 이제는 받으려고. 지금까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받지를 못해서. 왜냐면 처음 들어오니까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지금 진짜 하루에 하나씩 들어오니까는 나 진짜 하루 일당은 받으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막 들어오니까는 너무 그게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받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는 이거 하나 찍으면은 진짜 하루 일당은 아니 그 내가 배달을 진짜 하루는 못해. 왜냐면 이렇게 찍는데 그냥 뭐 그냥 먹으면 돼. 이거 받았잖아. 이거 받았으면 이거 어떻게 살릴까? 뭐 하고 생각도 하고 먹는데 그래도 몇 시간씩 투자하고 그래도 나름 내가 편집이 원테이크로 간다고 하지만은 뭐 편집도 뭐 나름 내 능력껏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했으니까 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을 거.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그래 지원금 받아야 될 것 같아. 컨셉 잘 잡은 거. 왜냐면 아니 하이바 저기 던져놨네. 저기 갈 수가 없어. 팬티 바람에 하이바 쓰고 그거는 국민 낙고세 소급천 청구 배달합니다. 요거 기본 틀이야. 프레임에 기본 프레임에 봐봐 오늘은 기름더 매운 갈비집 배달합니다. 기본 그 틀에다가 여기서 하면 돼. 나 틀을 이제 잡아갔어. 거기서 그냥 업체에서 뭐 하면은 배달합니다. 얼마나 대박이야. 오토바이 오늘도 되니 PC에서 혼다 PC에서 1, 2호 타고요.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 틀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처음 찍었는데 거기서 바꾸는데 이게 문제야. 하유이나 수유쯤에 이거 찍어야 되는데 얘는 발포주 그거 막 거품하면서 뭐 찍사는 거잖아. 그걸 할 수가 없어. 이 선형 소주기 때문에 좀 점잖게 갈 거야. 점잖게 가는데 그것도 템포를 죽이는 거지. 왜냐면 그 앞에서 뭐 코드값 들고 했는데 그냥 좀 무난하게 좀 가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서 아 맛있게 먹고 계속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를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런 대가 없이 너 뭐 이거 우리가 뭐 후원해준가 먹으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보니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일정에 진짜로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좀 내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생각 좀 해주시오라고. 아 트름나 아 근데 선영 소주 어떻게 트름을 어떻게 했는데 이거. 근데 잘 생각했어. 이거 하다가 중간쯤 아 이거는 스폰데 중간쯤에다 이게 왜냐면 봐봐 나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선양 소주랑 이게 붙어있어. 발포주를 마시면 안 돼. 소주랑 마셔야 돼. 근데 내가 그러면 콜라라든지 중간에 아니 뭐 고기 먹고 하면 콜라 한 잔씩 하면서 해볼까 뭐 그런 생각은 했어. 정확한 지적이야. 그 틀으면 이렇게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뭐 중간을 그냥 마리면 넣을게요. 노산이 아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요거 밈 된다. 나 진짜 물 들어온 것 같은데 나 진짜 노 줬고 진짜 광고의 방식이 여러분들 그 틀을 깨야 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나 진짜 인스타에 올렸을 때 그냥 올렸어. 유튜브에 영상 있잖아. 올렸는데 10대 후반 20대들의 또 반응이 달라. 하는데 그런 거지. 노이즈 마케팅 아시죠? 마케팅이 깔끔하게 뭐 찍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거 뭐지? 뭐 광고가 뭐야? 뭐 들어 뭐 트름하고 그래. 어쨌든 사람들한테 뭔가 인식이 되고 뭔가 얘기거리가 되고 퍼지잖아. 그럼 성공한 거야. 20만 찍었잖아. 20만 조회수. 국민 낙고세 소급청 정보 20만 찍었고 그 서브로 이렇게 영상 올린 게 올린 것까지 합치면 30만 찍었잖아.
소주 아 그래야 돼. 근데 주작은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시작하고도 아 그러니까는 잘렸는데 그게 너 진실이지. 소주 먹기 뭐 트름 하기 위해서 뭐 콜라 뭐 그거를 담아야지. 서울 삽니다. 어디다 하시 뭔가 그 창챙의 어떤 음성 지연이 되는 그런 어디다 하시 아, 그리고 아, 이제는 그래도 남을 분들만 남았네요. 진짜 애청하시는 분들만 남았는데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제 방송 보신 애청자분들 아시겠고 애청자분들 진짜 여러분들도 아, 시비가 저렇게까지 갑자기 좋게 떴어. 진짜 뭐라고 해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야. 아, 내가 그래도 시비 방송 본 보람이 있구나. 내가 그거 진짜 자신감 있게 나누고 싶어. 변태 아 그런 말 하지 말고. 아, 안주 좀 먹을게요. 예, 반갑습니다. 아, 기분 좋죠. 뭔가 그래도 아 내가 그래도 방송 봄 유튜브 시청하면 보람 있고 내 그래도 시청자 그렇게 없을 때내 그렇게 한 보람 있게 느끼실 거야.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나도 명분 있고 객관적인 그런 게 있잖아. 그쵸 그쵸 불개미 채널 내가 키움차 이런 거 멘트 날려야 돼. 얼마나 뿌듯해. 진시황님 보여졌잖아. 좀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보여주잖아. 얼마나 뿌듯해. 그 객관적인 그 지표도 했고. 아, 그래도 내가 10이라는 뭐 이렇게 방송 그렇게 뭐 재미도 없고 보겠는데 그래. 아, 그래도 보람 있잖아. 나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어. 나 이제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싶죠. 잘생겼죠. 여러분들 잘생겼습니다. 그거 인스타에 올리다가 아직은 시기상조에 인스타는 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서울 북부권에 있습니다. 북부권. 아 닐스 쇼츠 얘기하시는 거 그래야지 상황이 많은 그런 걸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컨셉 잡은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무반응이 제일 그러니까 무반응이 아무런 감정이 안 느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아 그리고 병나이버 보는 거 깔라맛이 이런 거 진짜 인스타에도 깔라맛이 원샷 때렸는데 바로 지적 나온다. 가해 소주다. 이게 소주랑 달라.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름. 좀 인기 좀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부인은 안 할게요. 부인은 안 하고 지금 인스타그램 터져가지고 여성분들의 DM 오는데 내가 겁나. 20대, 30대인데 진짜 누가 봐도 예쁜 분들의 DM이 오고 직접적으로 오빠 만나고 싶다. 감당이 안 됩니다. 시라선님, 아, 시라선님이 진짜로 공신이지. 아, 서울대 아니고 부산대 나왔어요, 부산대. 아, 시라선님, 아, 진짜 한잔 올릴게요. 진짜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캐치를 하고 시라선님이 그 채널명 이렇게 소스를 줬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거기서 바꿔가지고 헬멧 쓰고 뭐 하고 터졌잖아. 진짜 나 이거 잊지 않아. 잊지 않고 시라소님은 내 크루야. 좀내 방송 보신지는 뭐 얼마 안 되셨지만은 큰 고유 그 뭐지? 큰 뭐지? 그 갑자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크루야 크루. 한장 올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시라소님 뭔 말인지 알 거야. 그 존나게 뿌듯할 거야. 존나게 뿌듯할 거야. 나 이런 놈입니다. 4천 명이죠. 아, 그러니까는 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내가 왜빵 터졌는지 알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노제 떡볶이 거 이거 하는 거그 채팅으로 음성 지원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돼. 그거 내가 고정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영상이 어우러져가지고 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그분은 내가 팔로우 했어. 나 진짜 팔로우 나는 남자. 나 말할게. 박구님이나 팔로우 합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 트로트 가수 알죠? 박구님이 내 방송 좋아요 눌러주고 빡그 인스타 하면 있어.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인스타 막발 함부로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지금 한 15분밖에 안 돼. 50대 50은 아니고 감사의 인사는 표현을 해야지. 한잔 하겠습니다. 짠. 그리고 김학철 대배우님께서 여기 유튜브에도 저기 남겨주셨죠. 연예인 분들이 내 방송에 관심 가졌다면 웬만한 분들 다 봤다는 거야.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짠. 나는 진짜로 기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들어오시고 할 때마다 내 방송에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진짜 감사 인사 표현해요. 맞죠? 시사수님 맞잖아. 내가 진짜 계속 감사하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진짜로 내가 금전적으로 어떤 뭐 선물은 못하지만 그래도 진짜로 내 방송에서 잊지 않고 감사의 표현하고요. 진짜 내가 잘 됐을 때 내 크루, 진짜 내 꿈인데 크루에 섭외시킨다. 곧 4,000명 매체나 달성할 것 같고 인스타도 지금 7,000명 넘었는데 10,000명 코앞인 것 같아요. 89 부분이 느낌이 빨로 저기 구독자 많은 것 같은데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89 부분이 예. 나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내가 여러분한테 뭐 좋아하냐나 그렇게 저거 그런 놈 아니야. 진짜로 아실 거야. 애청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 아니야. 그거 내가 방송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계기 되고 아니면은 꿋꿋하게 저거 하셨던 분들 있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잘하고 잘해요. 아 지금 분위기가 인스타그램이 지금 터졌어. 장난 아니야. 부산대 출신이고요. 저기 5급 판정 받았는데 5급 판정 받아도 민방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말했죠. 민방위 연차가 됐어. 왜냐면 제가 군대 동원 예비군은 안 하고 대학교 졸업하자 민방위 표현 돼가지고 민방위 연체가 짬밥이 됐어. 그 다음에 국가기술장을 3개 갖고 있죠. 기사 2개 기능사 하나. 그 다음에 내 차가 그때 당시에 베라 크루즈였어. 그러니까는 차도 착출 대상이야. 이거 뭔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차도 사륜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시시 착출 대상인데 나도 내 자체도 착출 대상이야.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국가기사 자격증 때문에 착출이 되는 그래갖고 통장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뭐 그 저거 하신 분이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게 다 자료가 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동 단위로 통 단위로 이게 인원이 뭐 그런 착출 대상 다 정해돼.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은 뭐 열처리 뭐 보일러 뭐 이런 거 자격증이나 뭐 새내기세 그까는 보일러 열처 전기기사 뭐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그런 분은 착취 대상이에요. 착취 대상이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코로나 시기여 가지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무슨 어디 동네 본부 중대가 중요합니다. 본부 중대. 그거 본부 중대가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다. 근데 본부 중대 중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서류에 올렸어요. 내가 지금 술 한 잔 배달합니다. 그 서류에 올렸어요. 네. 그거 올렸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 때 긴급한 상황이었으면은 뭐 역할을 뭐 했었어야 됐죠. 예. 이거는 뭐 다 올렸고요. 근데 이 민방이 끝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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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잖아.
드라이브 방송만 할 수 있는데 신고 들어왔잖아. 제가 배달하는 방송, 실시간 방송 안 한 게 아니잖아. 신고 들어왔잖아. 본의 아니게 그니까는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뭐 하고 하는데 그니까는 불법 유턴도 아니야. 뭐 하는데 본의 아니게 뭔가 법적인 신호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거 협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방 운전하는데 방송 신경 써야 될까 위험하더라고.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다 영상도 뭐 찍은 건데 안 해본 게 아닌데 해본 결과 일단은 위험하고 운전하는데 일단 운전할 때 스마트폰 이거 뭐 하는 거 일단은 아닌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내 방송 욕심 있지만은 집중도 안 되고 진짜 위험하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방송 중에 이게 좀 애매하고 한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시도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겪었고 그래서 이거다. 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처음에 오토바이 샀을 때 끌려봐 하는 것도 방송 올려서 끌려봐는 괜찮아. 끌고 가는 거 10 몇 분째 오토바이 타는 게 겁나가지고 끌려봐 하는 것도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안 해본 게 아니다. 농협 과정 최고죠. 근데 농협 과정도 되려면은 본인 앞으로 이런 거죠. 푸우님이 내 추천인으로 해가지고 계좌 틀어야 돼. 아 1억 이상 넣어주고 불개님이 넣어주고 다 영업입니다. 은행 쪽은 그냥 영업이야. 나 근데 여러분 나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았잖아 사람. 내가 만약 보험일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봐. 여러분들에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봐.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래서 내가 죄송한데요.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은 내가 보험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사람 모으면은 뭔가 하더라도 뭔가 길이 보인다. 아 변호사가 아니라 그거 사무장 할 수 있지. 내 구독자들 해가지고 변호사 아니 뭐 연결될 거 아니야. 변호사였는데 내 저기 하면 방송 나와서 뭐 나오셔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연관성 있어. 그러니까 내 일단은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모아놓으면은 확장성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배달 왜 안 하냐는데 배달 제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은 그렇게 배달 진짜 하루 12시간 하면은 돈 버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40대까지 50대까지 60대 70대 어떻게 할 건데 그 이후를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요거 잘만 딱 자리 잡아 놓으면은 확장성 있잖아. 카카오가 그래가지고 카카오 저거 했으니까 카카오가 그냥 채팅 뭐 저 문자 메시지 반응인데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이 지금 배달 컨셉도 희소성이 약간은 희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 또 희발 돼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럼 그 다음도 그럼 지금 했을 때 내가 어떤 시청자분들을 아니면은 내가 뭐 그래도 뭐 모아둔 거라도 있으면 그거 갖다가 뭘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인스타 터졌건도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0명, 2000명, 3000명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영상 뭐 찍어놓은 게 있었잖아. 그거 갖다가 활용했으니까 이렇게 터진 거잖아. 예.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하는 게 쓸데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특히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분들 인스타에서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분 보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 아니면 노가드 또 그거 다 나중에 다 인생에서 경험으로 다 그거를 뭐라 하지? 녹아낼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 좋아요 40개 넘어가지고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이바 어디 가서 이런 분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내가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매니아층들 계속 만들어 놓는 거야. 어? 그래서 PK 좀 그런 거 너 아 지금 분위기 좋아. BK주님 할 말이 없다. BK주님이 저렇게 말하면 그냥 소리나 마실게. 나 모처럼 좀 뭔가 좀 뽀대나게 말하는 건 진짜 할 말이 없다.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BK주님이 저렇게 이형 요새 구독자가 늘어나서 뭐 이렇게 하니까는 아, 할 말이 없네. 환영하겠습니다. 코인으로 한 장 찍었으면 큰 거 큰 거 한 장 찍었습니다. 할 말이 없네. 진짜 비켜주나. 할 말이 없네. 아 진짜 씨. 국물이나 먹자. 아, 할 말이 없다. 씨. 응? 해성이 형. 아 그게. 비켜. 아 나 좀 오늘 좀 뽀대 잡고 이렇게. 아 진짜 말빨 풀렸거든. 풀렸는데. 진짜 인정 비켜진 인정 인정 해줘야지. 할 말이 없다. 응? 형 남편이라고 족보가 어떻게 꼬이는 거야? 응? 형의 남편님은 어떻게 되는지? 형의 남편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족보가 엄청 꼬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방송도 좀 이렇게 우여곡절 있고 했는데 그거 뭐 시청자 50명에서 뭐 한 게 나은데 50명도 감사해. 30명 그 전에는 반토막 컴퓨터 방송이나 스마트폰이 합쳐가지고 20명 나올 거 맞게 했잖아. 아 형님 편이라고. 그치 푸우님 혼자 채팅 채웠었지. 아 남편이 형 남편이 아니야. 아 형님 편. 저만 차이 때문에 큰 오해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형 남편. 형 남편이 형님 편. 그게 한 잔에 박구님이 와 내 방송에 댓글 달았어. 나 연예인들 김학철 대배우님께서 그건 아니지 여러분들. 김학철 대배우 인스타에서 박구님 그래도 트위터 한 잔에 박구님 몰라? 박구님 김학철 대배우님 박구님 그거 허안나님도 저 빨로 했습니다. 허안나 개콘에 나왔고 허안나님. 나란 남자. 그래도 연예인들이 빨로 해주는 남자. 나 성공했다. 박군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에요. 뭐래죠? 구독 좋아요 빨로 해주시고요. 이거 또 하려고 하네니까. 막 뛰어오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느낌이 나 그 인스타 팔로우 수 만 명 2만 한 5만 명 정도 되면 나 박구님 나한테 협찬 해줄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지금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나도 센스인 게 뭐냐면 박구님 댓글 달았잖아. 나 몰랐어 진짜. 아니 난 생각이 없어서 진짜 트로트 가서 박구님 내 거기에 댓글 달았으려는 생각도 막 그냥 그러는 했는데 하루 지나기 전에 뭐 천천히 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일단 닭 좀 먹고 전양소주 일단 먹고 내 말 들어봐. 근데 뭔가 이게 일반적인 댓글이 아닌 거야.
나도 인스타가 처음이니까 인스타 6월 27일 날 오후 5시에 올렸다니까. 6월 30일 그때 3일 만에 빵 터졌다니까. 지금 열일 만에 지금 상황이 팔로워가 7,000명이야. 조만간에 만 명 달성하려고 해. 근데 뭐 형님 안 좋은 생각도 받고 그랬구나 했는데 그 박군이 진짜 박군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요거 부랴부랴 몰라 이거를 갖다가 부각을 시켰는데 몰랐어. 나 그거 갖다가 이렇게 뭐 스토리 올릴 수 있는 그거 자체도 몰라. 그거 갖다가 찍어가지고 뭐 내 올리고 그냥 나중에 그거 뭐 하다 보니까는 아 이거 댓글 자체도 뭐 스토리 올릴 수 있어. 그리고 그때 다시 6,000명 됐을 때 6,000명 그 감사 노래 배경음원이 한잔에 한잔에 그걸로 올리고 하니까 박군님이 반응을 계속 해주신거야. 박군님 근데 그 상관 박군님이 진짜 박군님 매니저를 했겠지. 박군님이 새벽에 그거 할 근데 매니저가 했었더라도 귀에는 들어갔을 것 같아. 박군님 귀에는 진짜 들어간거 들어갔을 거야. 박군님이 직접적으로 합진 않았어도 이거는 뭐 관리 뭐 인스타그램 관리 하시는 분 쉬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저도 쉬었습니다. 했는데 한잔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 봐봐요. 예, 트로트 가수 바꾸 저 키다리 가수 그분에 결혼하셨는데 아 진짜 싫어요. 이거는 인스타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박군님이 그렇게 인스타그램까지 뭐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았어도 뭐 매니저나 누가 뭐 담당자가 있었겠지. 근데 어쨌든 기회는 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맞아. 그 정도의 반응이 기회 들어. 그 인스타그램 보면 근데 박군님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 쪽으로 상관돼 이게 아다리 맞은 거.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아. 그게 왜냐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아냐면 인스타그램에 인증된 계정이라고 그 따로 보는 게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뭐 다 바꾸기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내 개별적으로 보는데 나도 이것저것 눌러봤을 거 아니야. 처음에 몰랐어. 바꾸기 바꾸기 본명도 있어. 박준님 아 네, 죄송한데 이것저것 근데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반응을 하신 거는 맞아요. 어쨌든 뭐 제 생각입니다. 박군님이 인스타그램 관리를 하시기가 바쁘시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뭐 저거 하시니까는 뭐 귀에 들어간 건 맞아. 아 그게 아니라 나 이거 말할게. 아니 국민 낙곱새 내가 배달하고 해봐서 안 돼. 국민 낙곱새 대표님이 나한테 협찬을 해주셨는데 택시로 보냈어. 택시로 보냈어. 아, 광고 올렸잖아. 국민 낙곱새면은 내가 배달해봐서 아는데 그 정도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 상에서 그 정도 받았고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받았고요. 그 감자탕 듣고 뭐 저기 젤리 듣고 아 근데 김학철 대배우님께서 제 노제인가 거기에 댓글 달아주셨잖아. 그건 찐이잖아. 그래가지고 맞발했어요. 제가 지금 맞발이 15분인데 맞발 죄송하지만 아무나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늘하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이거는 실화야. 내 인스타그램 다종이들 가보면 알고 하니까 실화야. 김학채 대배운 박근 대 트로트 가수님. 아니 그게 아니라 노자 떡볶이가 그게 지금 400만 초반대 중반대 넘어가고 지금 500만은 달려가는데 진짜로 진짜 다른 연예인분도 봤을 것 같아. 내가 이거 방송하죠. 430만이었어. 그러면 10명 중 한 번 본 거 아닌가? 디스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플 여러분들, 12플러스 여러분들,
애칭도 정해졌고. 엄마가 해줬어. 어? 아 근데 그 분이 나 거기 댓글 달았잖아. 이거는 그건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 맞잖아. 어, 니스팽이 맞잖아요. 했는데 거기서 감동 받았는데 바꾸니까지 인스타에 터져. 근데 인스타에서 그게 지금 400만 500만 달려가는데 연예인도 좀 많이 봤을 것 같아. 요거랑 요거는 광고 앞두고 있는 선양 소주인데 요거 아 요거 하나 저거 소주 한 병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잘하라고. 잘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나 애청자 그리고 지금의 시비 그 전에 그 뭐 내 닉네임 알고 그 다음 내 인생 스토리 아시죠? 아시는 분들 나 진짜 일주일 전에는 시비 저 새끼 술 취해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었잖아. 한국의 미스터 비트 되겠다. 지금은 허언이 아니야. 정말로 허언이 아니야. 진짜로 아니 진짜도 허언 아니라니까는. 잠이나 자는데 허언 아니야. 오늘 일요일에 쉬었습니다. 일 제꼈습니다. 지금 찍어야 될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애청자분들 내가 뭘 하든지 진짜 연권을 배달 연권을 하든 뭘 하든 또 눈물 흘려야 되나. 근데 애청자분들만 눈물 흘려야 되나.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나도 이렇게 터지지 못했어. 그냥 여러분들 애청자분들하고 그냥 저기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재밌게 어차피 쓸모없는 걸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실시간 방송하고 뭐 쇼츠 올리고 했던 게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뿐인데 그런 거 있잖아. 자꾸 이런 것들 스타가 됐다. 실합니다. 실합. 진짜로. 진짜 우리 애청자분들 여러분들 댓글 아니 채팅 치면 누가 애청자인지 다 난 뻔히 알아. 왜냐면 구독자 1,000명 될 때 1년 걸렸고 2,000명 될 때 6개월 걸렸고 3,000명 될 때 한 달 걸렸기 때문에 그 3,000명 안쪽으로 나한테 인식을 시켰고 채팅 쳤다 하면 내가 다 머릿속에 있어.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뿌듯할 거야. 뿌듯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진짜 제휴협찬 광고 제휴협찬이 밀려있어요. 하루에 한 개씩 찍어도 지금 벅차. 얘 스케줄 다 잡혀있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슨 여기 배달하는 게 주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스타에 유튜브에 했었던 거 쇼츠 올렸을 뿐인데 나도 이렇게 일이 커질지는 몰랐어. 한잔 하겠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콜.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는 제가 말했죠. 천천히 이게 쌓아왔다고. 지금의 구독자랑 지금의 구독자분들의 내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할 때 천천히 차근차근 진짜 힘들게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편안하고 뭘 해도 알아듣고 그래도 조금 발전이 있네 이렇게 한데 인스타그램은 3일 만에 막 터졌고 노브랜드 노제 또 터졌고 일주일 대가는 수위는 막 광고 협찬 제휴 협찬 들어오고 지금 열일째인데 내 이거 방송하기 전에 팔로워가 7,000명이야 그러니까 초반에 뭐 2-3일은 좀 부진했다 치더라도 하루에 1,000명씩 팔로워가 늘어났는데 요거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1% 안에 드는 그런 경우일 거라고 나도 예상을 해요. 이 정도의 속도면은 그래도 심상치가 않아. 이거 나도 감당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방송 원투대 했는데 나도 이게 심상치가 않아.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이상해. 아, 좀 감당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아는데. 그런 것도 안 돼. 물 들어올 때 일단 놓고 젓고. 다음 템포 이런 거 내가 좀한두번 정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 TV부터 하고 코인 방송 하고 이런 거안 해요. 나도 너무 지금 겁이 나요. 너무 휘발성으로 내 이미지 너무 빠르게 소비하지 않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진짜 그거 맞는데. 근데 뭐 일단은 물 들어올 때물 저으면서 저거 하면서 뭐 다음 것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살면서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아프리카 TV에서 한번 터졌고 주식방송 마이너스 주식방송 터졌고 코인방송도 터졌고 뭐 꾸준하게 해가기 때문에 매니아층을 진짜 탄탄하게, 이것도 실패하다가 매니아층 탄탄하게 하고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있어. 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빵 터진 거 아니에요. 나 진짜로 아프리카 TV도 고생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도 뭐 코인 방송 하시는 한두 명씩 채팅 다잖아요. 오히려 더 매니아층이 더 탄탄하게 다져지는 거죠. 결혼 못 하고 있죠. 사랑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매니아층은 알고. 10가지 터졌다가 또 인기 사그라들 수 있겠죠. 한데 또 매니아층은 더 탄탄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자세 번째 겪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아프리카 TV 와서 12총구장 12코인 검색하면 나와요. 안녕하겠습니다. 짠.애청자들은 알아. 매력인데 제가 인스타에서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예전 쇼츠 영상 넣고 그 다음에 혼자 수다하면서 지금 입장 표명하는 거 넣잖아요. 왜냐면 4천명 5천명 할때 여기서 조금 좀 차분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영상을 넣는 거예요. 원래 내 모습 이렇고 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게 벅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나를 애청해 줄수 있고 구독 계속 할수 있냐, 그래서 한 템포 쉬어 가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입장 표명도 하고 실시간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냐면 모래성으로 쌓으면은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입장 표명해서 나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송할 때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자극적으로 여러분들 구독 빨리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거 할수 있죠. 이거 트름 만들어졌으니까는 뭐 콜라는 마실 수 있고 아니면 뭐 탄산 막 트름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코카콜라 마실 거, 페시콜라 마실 수 있고 뭐 하고 다양해요. 2 플러스 2면은 4개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는데 내 솔직하게 좀 이렇게 쉬어가는 차원에서 실시간 방송도 하고 이런 점에서 나 힘들다 이렇게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영상도 남기고 실시간 방송도 하는 겁니다. 예. 혜성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지훈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좀 다져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내 매니아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야. 피색으로 패다. 피돌이죠, 피돌이. 피돌이. 피색보단 피돌이죠. 피돌이라고 하지 않나? 혼다 PCS 125로 타고 있습니다. 피색보단 피돌이라고 하자. 피돌이라고 하자. 지금 뭐 이렇게 뭐 20명 정도 남으셨는데 요런 분들이 이제 매니아층 되는 거죠. 매니아층.
더 떨어져 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8번은 끝났어. 나의 매력이 빠졌어. 빠져버렸어요. 아 오늘은 아시겠지만은 인스타가 감당 없이 빵 터졌고요. 제가 이렇게 기업 업체 들어왔고요.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잡혔어요. 진짜 이것도 근데 그 더 기대 매운 갈비찜은 하고 선양 소주 플러스는 콜라보는 이거는 갑작스럽게 한 번에 잡혀가지고 원래는 내 계획 일주일당 하나씩 기업체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그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조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해결해 될 것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오토바이 괜히 탔다가 좀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제가 주작하고는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요 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진짜로 3일 만에 빵 터 일주일도 되기 전에 빵 터졌어. 지금 감당이 안 돼. 왜 감당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기업체에서 제품 협찬이 들어와요. 감당이 안 돼.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했던 영상 올렸을 뿐. 아 유튜브에서 방 받 한 달 넘게 했잖아요.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인스타그램 올렸어. 유튜브랑 반응이 엄청 다른 거야. 부산대 나가겠습니다. 부산대 그거는 여기 왼쪽에 결혼식에 써있잖아. 축 결혼 써있잖아. 결혼식 그 사진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좀 오해가 있어서. 근데 그래도 국립대는 맞아요. 서울대나 부산대는 70년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고려대 연세대 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학번에 저 때문에 중경 예시까지 인정. 공인학번에 중경 예시까지 인정해 주십시오. 소주 마시겠습니다. 소주 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내가 그 부산대 나왔으니까는 그래도 뭐 서울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했는데. 사진을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간에 30대 초반 있는 사진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올렸는데 본의 아니게 좀 오해스럽게 저기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거기 축 결혼 졸업사진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금 오해 소지 있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없네. 아 그래도 스마트폰 우리 시플 여러분들 애청자 닉네임 정해졌죠. 12 플러스에서 시플이다. 내가 지금 뱀 플러스 100플 하고 있으니까는 시플. 뽀삐 와콘 용어서 지금 술 요거밖에 안 남았네. 아 술 요렇게 남았네. 우리 시플 여러분들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시플입니다. 시플 왜 그러냐면 12 플러스입니다. 나는 12 플러스라는 게 나란자 12에 플러스 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죠. 뭔가 느낌 있잖아. 시플 오늘 딱 정해졌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닉네임 시플. 발음 조심해야 돼. 술 땡겨. KM 존님이 왔다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됐지? 아 내가 그래서 컴퓨터를 안 읽어줘서 그렇게 됐나? 회사를 잘렸다고? 그만둔 게 아니야. 왕 가이치님 어서 오시고요. 뽀피왕을 쓸 땐 뭔 말이야? 회사를 그 정도 크면 뭐 대기업이야?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그냥 만원통 인생 사왔죠. 82년 개띵이 만원, 지금
12,000원 이상 샀잖아. 어느 분은 13,000원인데, 이렇게 요즘은 급변해요. 이렇게 하면 부서가 사라지고, 진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 부산에 나왔다고 장땡이 아니야. 그래도 중경예식, 제때요. 중경예식급 했는데, 장땡이 아니야. 파란만장해. 급격해 변하게 해. 내가 이러는 거 알지? 내가 갈싹 정리됐다고. 좀 자세한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남미 같지가 않네요. 저의 예전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왕갈치 감사합니다. 내가 생선도 팔아보려고 했지. 갈치, 갈치 어디지? 갈치가 그게 아프리카 쪽에 그게 뭐 있었는데? 아니요, 서울인데요. 그 입학 장학금 받고요. 8학기 중에 5번 장학금 받고, 그 입학 장학금 받 그거 국립이니까는 그니까는 입학금 자어저 등록금에서 120~3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정도였는데 입학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70만 원인가 됐어요. 근데 자 중경 그때 가면 중경 예식급이잖아요. 근데 4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는데 제 가정상 알기 때문에 그게 뭐 기숙상 생활 하더라도 부산대가 조건이 좋았죠. 그리고 부산대 그것도 있어. 아, 우리 선생님들은 80년대 학번, 그 80년, 그간 80년대 학번인데, 이게 내 때는 공인학번인데, 선생님들이 아니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산대 그게 죄송하지만요. 아, 진짜 이거 싫은데요. 진짜 최고급, 아니 그니까 최학점은 그니까 서울대 못 가면 그냥 부산대 가 이거였고요. 스카이 정도도 됐고 서성한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이게 교통의 발달이 뭔가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가 있어서였지. 그러니까는 그때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어. 그 인식이 시대상이나 우리 선생님의 그 인식이랑 좀그 뭐지 거리감이 있었어. 나는 저 때는 중경의식급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실전. 그렇죠. 부산대학교라고. 몇 번. 지금 제가 알기로 2.5등급으로 저거 알고 있는데. 몇 학번. 그래도 지금은 중경예식급은 상위권이고 밑에. 그래도, 아, 진짜 이게 잘못됐어. 아, 진짜로. 서울 중심 그렇게 한데 김동훈이 아 정말 제가 후배인데요. 아직 넋터가 있네. 그냥 우리 본관에 뭐 NC 백화점 뭐 들어섰네. 그것까지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고 저희 네이버 지도 살펴봤는데 죄송합니다. 선배라는 놈이 트제는 아니야. 근데 이건 말해줄게요. 자부심 갖고요. 그리고 내가 부대생이야. 내 부대생이란 어느 부대냐고 그랬어. 20년 전에도. 내가 이렇게 유튜브 보고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고, 있어요. 진짜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좀 달라. 제가 부산대학교 안 나왔으면은 뭔가 얘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게더 없었을 거야. 그나마 부산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 이렇게 뭐아 공부 안 했으니까는 뭐 딸배하지 배달하지 거기서 반박도 할수 있고 할수 있고 뭐 그런 거 되는데 아무튼 김동윤이 우리 후배시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사는 선배도 있습니다. 한데 성공할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요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하지만 지금은 좀 약간 좀 면목이 없고 나도 좀 움츠러들지만은 성공하겠습니다. 뭐 학과라든지 그런 거 하면 너무 개인적 지엽적이고 중경외신은 그래도 인정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인생이 좀 잘 안 풀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야. 제 개인적. 제 개인적. 진짜로 정말 나 이렇게 방송하면서 진짜 부담스러운 게 부대 출신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방송해. 그거 진짜 부담스럽고 배달하는 배달 기사한테 제 민폐 끼치는 거 같아. 그 부담스럽고 자 40대 가정인분한테 가정 이루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좀 안 풀려. 근데 이게 시대 흐름이 그래요. 시대는 그냥 나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좀 인생이 안 풀려고 그냥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정말로 그냥 내 모습 이것만 봐주시면 있지 이게 연관 짓지 말아줘요. 진짜로 정말 부담스러워. 방송하기 진짜 부담스러워. 그냥 나는 내 상황에서 그냥 최선은 다하고 이왕 술 마시는 거 그냥 방송했을 뿐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확장시키면 정말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진짜 부담스러워. 아 진짜로 아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 이렇게 부담스러워. 시장님 그냥 나는 그냥 내 상황에서 열심히 살 뿐이. 네, 여러분 이렇게 막 확장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좋게만 봐주세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100세 시대는 그냥 100세 시대 마라톤 인생 달려왔으면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야. 그 우여곡절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해서 소리가 안 나. 아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아 소리가 이 정도의 소리 나오. 아 죄송합니다. 까는 너무 지엽적이고요. 그건 지엽적이고. 안 하는데 시계는 안 돼. 국가 기술 두 개 기능사 한 개 그리고 민방이죠. 민방이 예비군 아니에요. 민방이 본부 증대 우리 동네 민방이 본부 증대 공식적 이력이죠. 민방 그 서류 올렸으니까는 그 인증했으니까는 민방이 본부 증대 중대장 연결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도 매니아층 탄탄하게 하고 상위권이고 밑에 그래도 아 진짜 이게 잘못됐어. 진짜로 하고 서울 상위권이고 근데 김동민이 그래도 아 진짜 이게 잘못됐어. 정말 잘못됐어. 상위권이고 그냥 그 본관에 뭐 NC 백화점 그냥 그 본관에 그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고 저희 네이버 지금 살펴봤는데